안녕하세요. 우리 아이들의 교육 문제 그리고 입시 문제 함께 고민하고 연구하는 상암동 교육연구소. 저는 아이들과 함께 달리는 공부 페이스메이커 윤효정입니다. 독서에 대해서 관심들 아주 많으신데요. 오늘은 어떻게 하면 올바른 독서 할 수 있는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선생님 모셨는데요.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대치동 CNA 논술학원의 여성원장이라고 합니다. 요즘 독서에 대한 관심들이 정말 많거든요. 네. 그런데 정말 근본적인 고민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독서를 왜 해야 하는 걸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맞습니다. 네. 이번 수능 국어가 워낙 어렵다 보니까 특히 학부모님들 중에 고3 학부모님들이 아니신 분들은 수능 국어의 한 영역으로서의 독서하고 네.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어떤 광의의 넓은 의미의 독서를 좀 혼동하시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 수능 국어에서 언어와 매체 화법과 작문이 선택 과목으로 11문제씩이고 네. 문학이 17문제, 독서가 17문제. 네. 그래서 거기에 그 독서가 어려웠다라고 하니까 아주 즉자적으로 독서가 어려우니까 독서를 해야 해. 이런 반응들이 좀 있으신데 네. 막상 뭐 초중고 전반에 걸쳐서 독서 자체를 많이 해서 수능 국어의 독서 점수가 비례하느냐라고 한다면 네. 전에 다른 그 영상에서도 봤습니다만 네. 상관관계는 있지만 인과관계가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들 그래서 책을 열심히 읽길 바라는데 어머님도 고민이 독서 습관 기르기 참 힘들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맞습니다. 그 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좀 그런 비유를 좀 드리고 싶은데 배변 습관을 들이듯이 초반에 독서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똥오줌을 어떻게 가릴 것인가 만큼이나 책을 손에서 어떻게 처음 그 촉감부터 해서 딱딱한 책 또 얇은 책 이렇게 읽어나가는 그 습관이 좀 중요한데 어떤 학부모님들은 내지는 어떤 교육자분들도 뭐 디지털 리터러시 시대이기 때문에 활자 총량으로 치면 크게 차이 없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글쎄요 뭐 수십 년 후에 결과가 나오겠지만 저는 디지털 독서를 한 친구들하고 이렇게 아날로그 오프라인 독서를 한 친구들하고 독서 수준과 뭐 인식의 깊이 내지는 교양 전반에 걸쳐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말씀 주신 촉감부터 배변 이렇게 하면 언뜻 직관적으로는 굉장히 어릴 때부터 시작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미 좀 자란 아이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를 들면 뭐 저는 나이가 어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야말로 습관에 초점을 좀 둔다면 양치를 매일 하듯이 책도 매일 봐야 됩니다. 네. 그리고 10분부터 20분부터 시작하더라도 매일 책을 읽는다. 뭐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를 간다. 하면은 일주일에 한 번씩 책을 하나 완성을 한다. 내지는 뭐 월급 받듯이 한 달에 한 권 정도는 정말 나한테 나의 뇌한테 급여를 준다. 1년을 결산하면서 1년에 베스트 책이 뭐다. 이런 식으로 어떤 데일리, 위클리, 먼슬리 이런 식의 책 자체를 좀 누적해 나가는 이런 독서가 습관으로 가는 거지 일회성 내지는 어떤 뭐 단타성 이런 식의 독서는 그렇게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요즘에는 독서를 그냥 단순히 책 읽기뿐만 아니라 독서의 전후 활동이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좀 어떤 활동을 어떻게 좀 해주면 좋을까요? 일단 저학년 기준으로 하면은 좀 서점이나 도서관 같은 책이 좀 많은 공간에 좀 친숙해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가장 좋은 독서 전 활동은 본인이 읽을 책을 본인이 선택하는 거죠. 의사결정을 통해서 수많은 이 책들 중에서 내가 고른 책 이렇게 해서 책들의 뭐 표지에서부터 뭐 책 날개 내지는 뭐 목차 뭐 서문 이런 식으로 좀 책에 대해서 좀 알아나가는 그래서 공포영화로 비유하면 사실 귀신 나오면 별로 안 무섭거든요. 귀신 나오기 전이 무섭듯이 그래서 여행도 어떻게 보면은 막상 갔을 때보다 가기 전에 기획할 때의 그 설레임만큼이나 독서 전에 그런 책에 대한 호기심 관심을 유발해 나가시는 이런 활동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독서 후 활동으로는 사실 수다가 가장 좋죠. 그래서 뭐 학원에서의 뭐 토론이나 학교에서의 뭐 발표나 이런 어떤 격식들에 앞서서 책 읽은 내용에 대해서 본인 얼만큼 소화했는지 어떻게 느꼈는지를 가장 가까운 뭐 가족들이나 친구들 독서 후에 자기가 읽은 책을 자랑하고 자기가 읽은 책에 대해서 자기 나름의 평론을 할 수 있는 이런 활동들을 충분히 이끌어주시면 좋겠죠. 지금 말씀 주신 정도의 독서 전후 활동이라면 뭐 엄마와 함께 가족과 함께도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책이 좋아서 뭐 재미로 읽는 게 아니라 정말 학습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 독서를 하고 또 독서 습관을 기르려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맞습니다. 학습에 도움이 되는 독서는 좀 따로 있을까요?
수능 국어로만 초점을 둔다면 전에 이제 리트 관련된 말씀도 좀 있었고 네. 또 수능 국어의 트렌드 변화까지를 감안해서 꼭 읽었으면 하는 책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요번에 수능 수학 만점자는 2,000명이 넘는데 네. 국어 만점자는 28명이거든요. 네. 그럼 전과목 만점자 친구까지를 포함해서 왜 국어 100점이 이렇게 적을까 생각을 하면 뭐 요번에 뭐 헤겔 지문이라든가 네. 악명 높았던 지문들을 만약에 뭐 철학사적인 측면에서나 뭐 논리학 측면에서나 여러 측면에서 뭐 미학적 측면에서 헤겔을 좀 알고 있는 친구라면 당연히 도움이 됐을 거예요. 네. 그래서 고3 버전으로 하면은 뭐 적중의 문제일 수도 있고 트렌드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근데 중학생이나 초등학생 입장에서는 저는 전략적 독서를 고민하시기 앞서서 독서가 전략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독서 그 자체가 전략이다. 그렇죠. 아. 예. 학생의 기질과 특성에 따라서 특히 이제 초등에서 중등으로의 요 이행 시기에서 네. 문학의 비중과 소위 이제 비문학이라고 일컬어지는 네. 이 독서의 장르적 점검은 좀 필요하거든요. 특히 이제 편식하고 좀 비슷한데 네. 이 친구가 뭐 과학 독서는 굉장히 많이 했는데 뭐 문학이나 역사 쪽에서는 읽은 책이 많지 않다. 그럼 좀 더 보정을 좀 해줄 필요가 있죠. 그래서 저는 예비 중1 단계하고 예비 중3 정도에 네. 이런 점검을 좀 하시면 적어도 중1이 자유학기제 자유학년제니까 네. 부족한 책을 좀 더 많이 읽을 수 있고 특히 중3 시기는 이제 고등을 내다보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데 네. 저는 중3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포인트가 선행보다는 독서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저는 중3 시기에 마지막 점검이 입시 국어와 좀 연동된 독서의 부족한 영역들을 채우는 게 돼야 된다. 이 정도를 전략이라고 한다면 좀 채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중1, 예비 중1 그리고 이제 예비 고1 정도 되겠네요. 그때쯤 한번 점검을 해주는 게 필요하다고 할 때는 다른 것보다는 좀 고른 영역을 받는지를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체크를 하면 될까요? 예, 영역별입니다. 네. 특히 지금 수능 국어의 어려움 중에 하나가 과거처럼 뭐 적중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어떤 텍스트가 나오든지 간에 묻는 질문에 대해서 정확히 답할 수 있는 능력을 요구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생소한 장르 내지는 본인이 좀 안 좋아하는 분야에 대해서도 좀 억지로라도 의지적으로 좀 독서 노력을 좀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3학년 2학기까지를 내다보면서 중1 때 시작하고 중3 2학기 때까지란 3년을 통틀어서 매주 읽었다면은 그래도 한 100권 이상의 네. 책을 읽었을 텐데 그 중에서 상당 부분은 고등학교에서도 충분히 활용 가능한 책이었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제가 대체해서 가장 많이 보는 학생들이 초 5, 6 친구들인데 네. 저희 학원 되게 많으니까 네. 정말 책 열심히 읽어요. 근데 중 1, 2, 3 가면서 마치 그 로켓에서 분리가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똘똘이들부터 영재고 가야 되니까 선생님 안녕히 계세요 끊고 저는 전사하고 갈 거라 바빠서 끊고 그래서 막상 중3 때 남아있는 애들 보면은 정말 독서를 좋아하는 친구들이거나 아니면 학부모님들이 독서에 대한 확고한 자기 소신 있는 분들 정도만 중3 때까지 독서를 하고 있지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중2, 3이 되면서 오히려 초 5, 6대 읽었던 수준들보다도 뭐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독서에 몰입을 못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독서가 그런데 요즘 보면은 독서에도 난이도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다 보니까 좀 꼼꼼히 보면 너무 어린 친구들이 과하게 어려운 책을 좀 이렇게 단순히 뭐 두께가 두껍다뿐만 아니라 내용도 굉장히 어려운 성인들이 봐도 되는 정도 수준의 뭐 사회과학 서적을 보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건 뭐 어떻게 보시는지요? 대치동 학부모님들 그 사이트에서도 뭐 자주 반복되는 논쟁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올더스 헉슬리의 브레이브 뉴 월드 멋진 신세계라는 책이 있는데 저희는 이제 예비 고1 코스에서 해요. 그래서 이제 조지 오웰의 1984랑 더불어서 가장 좀 대표적인 디스토피아 소설이고 네. 특히 이제 멋진 신세계는 좀 생명공학의 미래에 대해서 1984는 정보통신과학의 미래에 대해서 우려점을 나타내주니까 비교해서 읽기도 참 좋은 네. 그래서 뭐 크로스 사이언스라는 책에서도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거든요. 근데 이건 이제 중1에서 하는 학원도 있어요. 근데 중1 친구들은 그걸 읽어도 그 결말이 뭔지 잘 몰라요. 함축적 의미를 예, 그래서 하얀 건 종이고 검은 건 글씨니까 뭐 읽기야 하겠죠. 근데 다만 이제 읽는 그 내용에
소화력 정도를 감안한다면 네. 독서의 난이도가 적정 학년 수준을 좀 뛰어넘는 독서는 약이기보다는 독일 가능성이 높고요. 네. 다만 학생 특성에 따라서는 굉장히 독서에 있어서도 조금 더 공격적이고 욕심을 내는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학부모님들의 허용은 부정적이지만 학생의 허용은 저는 좀 격려해 줄 수 있다고 봅니다. 독서도 좀 트렌드가 있고 그런가요? 있죠. 있죠. 특히 입시와 굉장히 연관성이 높죠. 그 트렌드라는 측면이 입시랑 좀 무관하지 않다고 한다면 서울대 이제 아로리 사이트에 가보면 네. 서울대 수시 지원자들이 그 책으로 어떤 책들을 많이 넣나 이런 부분들 보이는데요. 좀 뚱뚱한 뭐 고전 스타일의 책들이 늘 좀 거기서는 많이 자리를 차지하죠. 뭐 제라드 다이아몬드의 총균세라든가 최근작인 뭐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 호모데우스 이런 시리즈들. 근데 거기에 좀 덧붙이는 트렌드는 저는 중등 과정에서 교과 연계 독서가 이제 최근의 트렌드라는 생각을 하고 네. 특히 이제 교과 연계 독서를 좀 강조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장기적으로 고교학점 제권이 있기 때문에 네. 특히 이제 예비 중일 이제 초육 친구들부터는 2025년 고등학교 때부터 또 2028 입시 자체가 고교학점 제적 틀에서 나오니까 고1 과목들은 비슷할 거예요. 국영수사가. 네. 근데 고2부터는 선택 과목이 엄청나게 많아지는데 이걸 뭐 인원수 많은 걸 골라서 뭐 등급 따기 좋은 이런 식의 좀 접근 방식보다 네. 내가 정말 내 진로나 내 적성과 맞는 그걸 골라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메타인지 내가 뭘 잘하고 뭘 못하는지 그렇죠.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지에 대한 스스로의 판단 능력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가 중학교에서의 교과들과 연계된 독서를 통해서 좀 확인이 되면 좋겠다. 이거는 뭐 기존의 대치가 좀 앞서가는 학부모님들의 트렌드이기도 하고 저도 좀 확산됐으면 하는 트렌드이기도 하고요. 교과 연계 독서. 이미 언급을 해주셨는데 학업의 부담이 좀 고학년이 되면 이제 커지니까 가장 먼저 손을 놓게 되는 게 사실 독서인 것 같기도 맞습니다. 하더라고요. 예. 당장 점수화 되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거 근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수학하고 국어 싸움일 거예요. 입시가. 네. 특히 정시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수능으로만 본다면. 탐구는 선택과목의 유불리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물론 중요합니다만 그럼 이제 영어가 등급제고 탐구가 선택과목인 상황에서 국어랑 수학인데 수학은 수능 제도 이래로 크게 무리 없어요. 네. 더 과장되게 얘기하면 플라톤 이래로 큰 무리 없어요. 근데 국어는 좀 그렇지 않아요. 계속 좀 변화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수능 국어의 변화나 입시에서 국어의 중요성을 감안한다면 중 2, 3에서 아까 습관화된 독서를 계속 이어나가시고 네. 학생들로 하여금 국어 공부의 어떤 모티베이션 어떤 인센티브 충분히 좀 주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있어요. 수학 점수에 비해서 대치동 친구들 대부분이 국어 점수가 안 나와요. 네. 근데 이건 굉장히 명확한 과학이거든요. 수학에 들인 시간과 에너지 뭐 쉽게 얘기해서 수학 학원 수강료 대비 그렇죠. 네, 국어에 들인 시간과 에너지 수강료를 감안하면 글쎄요. 더 많은 국어에 대한 노력이 필요한데 근데 그 부분들이 또 자칫 어떤 뭐 기술적인 어떤 스킬 뭐 문제집 이렇게 가는 건 전 좀 사파 같고요. 네. 중 2, 3에서 그래도 그 꾸준하게 습관화된 독서들을 이어나가는 친구가 고등학교 때까지? 예. 네. 단기적으로는 고1 국어 내신 또 중 고2, 고3에서의 선택과목에 있어서의 전반적인 학습력 특히 수능까지 길게 보는 네. 그래서 그 얘기도 좀 먼저 드리고 싶은 게 고3 국어의 가장 중요한 영역이 비문학이다. 네. 독서를 잘 못 풀면 절대 1등급이 나올 수 없다. 근데 독서가 중요한데 왜 독서를 하라는 분은 별로 없죠. 근데 저는 오히려 정파라면 고3 국어에서 국어 독서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네. 중3까지 독서를 많이 해야 된다. 까지는 합의를 해야 된다고 봐요. 네.